지난주는 어린이날 손자 손녀들하고 노신을 하고 강의를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하는 거죠. 3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길더라고요. 오늘 이 참석하신 분들이 결국은 엔트리 멤버 앞에 나오려니까는 억지로 자리 채우느라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신 분들로 이렇게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영신당 종무원장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반갑고요. 특히 감사 어디 우리 저 진경당이죠? 네. 아, 우리 진경당님 서울교구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기쁜 와중에 더욱 마음이 좀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서울교구 합창단 소속이잖아요. 서울교구의 합창단원들은 몇 년 전인가 2년 동안 경전 공부를 같이 했어요. 이제 시일날 시일 끝나고 이제 대교당에서 아니면 서울교구 수견장에서 2년 정도 했어요. 2년 정도 열심히 가르쳤는데 스승의 날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 농담이고 진짜 전화해서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분들이 얼마 전만 해도 계셨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런 교리 강습회 외에도 우리가 뭐 강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련 강도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한번 시작해서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 정말로 잘 배웠다. 정말로 몰랐던 거를 이제서 진짜 많이 깨닫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 부여가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으로 설교를 이제 다니고 강도회가 개최되면 이제 강도회 지도하러 많이 다니지만은 야 혁암장 설교 잘한다 아니면 강의 잘한다 이 얘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그런 소리를. 왜냐하면 그 소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좋은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배웠다. 정말 요번에 정말 중요한 거를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싶어서 설교를 하러 다니고 강도회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도하니까 선생이잖아요. 선생의 입장에서 아 혁암 선생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해 말 잘한다라는 소리가 중요하겠어요. 말은 좀 잘못하고 뭐 소리는 되게 지르지만은 야 정말 탁탁 와서 꽂히는 얘기들을 깨우치는 얘기를 많이 해준다. 어떤 얘기가 좋겠어요? 야, 선생한테는 후자가 영광스러운 거죠. 또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은 아무리 먼 거리를 해도 사형 안 하고 제가 다니는 이유는 우리 어린 양 같은 우리 교인 여러분들한테 우리 무국대도 수은 대신사님의 무국대도에 참된 진리를 하나라도 더 알게끔 하고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그 발품을 파는 것이지 무슨 저를 자랑한다든지 칭찬을 듣는다든지 무엇을 얻을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의 선배 선녀들께서 그렇게 교단에서
활동들을 하시고 또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다가들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것을 우리 그러한 정신과 마음을 계승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오늘이 마침 의암성사께서 순국하신 101주년이죠. 101주년 순국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암성사께서 환원하신 나를 환원일이라고 했어요. 대신사님이나 해월신사님은 순도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왜 대신사님, 해월신사님은 순도라고 하면서 의암성사를 왜 순도라고 쓰지 않느냐, 왜 환원이라고 그러냐 막 이랬거든요. 사실 환원이라는 말이 품격이 낮은 말이 아니거든요. 순도라는 말이 품격이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환원이라는 것은 우리 동학 천도교가 사람이 죽으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뭐라고 표현하느냐, 환원이라고 한다, 이거죠. 환원. 다른 종단마다 사람이 죽으면은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도교단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런데 왜 순도냐, 순국이냐? 순도라는 말은 바로 어떠한 문제로 해가지고 잡혀서 그 죄목으로 형장에서 사형을 당했을 때. 즉, 순도는 뭐죠? 우리 동학, 무국 대도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 포도 활동을 하고, 교화 활동을 하다가 좌도난정의 죄목으로다가 관원에 체포돼서, 조정에 체포돼서 대신사님께서 교수형을 당하시고, 참수형을 당하시고, 회월신사께서 교수형을 당하시고 이렇게 형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를 지키다가 아니면은 특히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총을 맞고 죽고 또 사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것은 순국이라고 해요. 도를 펼치다가 죽은 거는 순도죠.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암성사께서는 왜 그동안에 환원이라고 했느냐. 즉시 뭐예요? 도를 피기 위해서 그 죄목으로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 돌아가신 것이 사형을 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순도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류가 좀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의암성사께서는 엄연히 3.1운동을 영도하시고 그렇죠? 3.1운동으로다가 잡혀서 감옥에 계시다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뭘까요? 네? 네? 3.1운동이 우리 동학 천도교단을 위한 운동이었나? 나라를 위한 운동이었나? 그러면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걸 연유해서 돌아가셨어요. 순국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 천도교단에는 우리 스승님들 중에 순도하신 분과 순국하신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위동에서 101주년 순국 기념일 행사를 다들 아마 총부에서 종원 조령님까지도 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국 기념일로다가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도냐 순국이냐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도 순국 안 한 일반 우리 선열 선배님들 그렇게 우리가 포도 교화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걸 그냥 그게 형장이 이슬로 안 사라졌다고 환원이라고 쓰는 거는 격이 낮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관념의 차이인데 그걸 다 벗어버려야 돼. 기본적으로 환원도 하신 거죠. 환원했는데 대신사님과
해월 신사님께서는 돌을 피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의암성사께서는 3.1운동을 전개하시고 영도하시다가 그걸로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참고로다가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또 그런 얘기 여자가 뭐 알 필요 뭐 있어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 뭐 여자들이 뭐 그런 거 아니면 뭐야 하는 분은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느냐면은, 이제 뭐 우리가 여성애들 여자가 그 교리 경전 좀 모르면 어때? 뭐 교리를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그냥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청소 모시고 지도하고, 예? 그럼 옆방에서 뉘어자던 예? 저 남편도 도통을 따라서 한대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 기본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교리 강습회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시로 어느 때고 괜찮아요. 제가 저 거명은 제가 안 할게요. 2주 기다리는 거 저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궁금하다고 저 만나러 춘천까지 왔다 간 분이 계세요. 이 중에 네. 그러한 열정, 적어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전화통이 귀찮을 정도로, 그냥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궁금. 종교는 뭘까? 종교란? 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살아왔던 모든 방법과 관념을 다 버리고 천도교단에서 얘기하는 초자연적인 절대자, 우리는 하늘님이죠. 하늘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뭐예요? 고달픈 고뇌를 해결하고 우리 이 진리 안에서 해결을 하면서 하늘님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뭐예요?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하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1강 때, 1강인가 2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천도교 왜 믿느냐? 천도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천도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화두를 갖다가 다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천도교를 신앙한다 그러면서 천도교를 신앙하는 의미를 몰라, 보람을 몰라, 결과를 몰라. 이게 뭐야? 그것이 나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끝나면 괜찮은데, 나를 통해서 천도교의 신앙 자체가 뭐예요? 낙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매력을 느끼질 않아요. 저는 요즘 여성의 강습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타 종교의 영상물을 굉장히 많이 봐요. 타 종교의 영상. 왜 그냥 그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 상황이 어떠냐. 그동안에는 좀 무시했죠. 아 무슨 뭐 천도교, 동학, 천도교. 우리는 진리, 우리의 자부심에 취해가지고 내가 초라해지는 거를 몰랐단 말이야. 뭐든지 뭐예요. 자기 자만심에 취하게 되면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인간 삶이 다 그래요. 삶 자체가 스스로의 자만심에 취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그 본 자기의 모습은 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것을 벤치마킹 해야 돼요. 벤치마킹.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부끄러운 걸 느끼고, 그리고 뭔가 내가 다시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은 대신사께서
명확하게 경전에서 하느님만 공경하면 성경이 있자 직전에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하루 세끼 먹는 밥상을 앞에 놓고 일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 있자 직전에 하느님만 공경하면 그야말로 자식들 신경 무략자야 된다고 했죠. 가중차제 우한 없이 1년 365일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야말로 이 가도화순에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천우신조 아니겠느냐. 동학 천도교인들의 그 복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천우신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안 하죠? 천도교인은 마치 철학가인 것 마냥. 자기가 무슨 학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역사학자나 되는 것처럼 역사 논란하고 철학적 논리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 마음속에 하느님 물심을 통한 그 신앙심만 꽉 차 있어야 돼.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충만한 가르침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 외골수적인 신앙을 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맹종적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수행하고 닦아내는 그런 수행을 통한 신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의 하나로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뭐예요? 본래의 내 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그걸 강화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래요. 밝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얘기들을 하고 지혜로운 그런 생활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문에서도 나무꾼 앞에 나무집을 지고 하는 나무꾼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종놈에 불과한 나무꾼이 동학이 입대해서 수련 열심히 했을 뿐인데 시장판에 나무팔로 가면서 길거리 흥얼흥얼하면서 운을 부르며 가는 소리를 옆에 지나가던 공부 많이 한 가슴 선비가 그걸 듣고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걸 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용담유사에 명확하게 동경대전 수동문에 제시하고 계시다고. 그게 만약에 거짓부렁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저만 해도 수도원에서 비리비재 했잖아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수도원 와가지고 20일, 49일 이렇게 하고서는 10년 이상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가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정말로 학교 문턱, 서당 문턱도 못 가신 분들이 수도 열심히 해가지고 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 역할을 하신 옛 어른들, 그것도 여성 사모님들 한두 분 아니잖아요. 이게 증명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우리가 그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다짐을 하고 공부를 하시자고. 네? 자, 오늘 포등문 좀 들어가다가 했어요. 자, 포등문은 덕을 펴는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펴는 글이에요. 근데 어떤 덕을 펴느냐? 뭐, 얘기할 것 없죠? 하느님의 덕을 펴는 글이야. 하느님의 덕을 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얘기죠. 아,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알린다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덕을 편다는 건 하느님의 덕을 편다라는 건데 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덕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느님에 대한 존재, 하느님에 대한 그 조화의 은덕,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포동문 했지만은 이 포동문은
우리 붕학의 선포문, 붕학 선포문이에요. 스승 대신사께서 하늘부터 무국대도를 받으시고 붕학을 처음으로 이제 동학을 창건하셔서 처음으로 세상에 그것이 이제 1861년 6월이죠. 1860년 4월 5일에 도를 받으셔가지고 자, 그 도를 받으신 것을 잘 갈고 닦아서 글을 짓고 주문을 짓고 하셔가지고 그 이듬해 신유년 6월에 비로소 이제 도를 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동학을 선포하는 글이다. 잘 들으세요. 호동문은 동학을 선포하는 선포문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아 지금부터 동학을 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무엇을 피고자 하시는 거야? 동학을 선포하시면서 동학이 이 땅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적 당위성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포동문에서 동학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당위성을 포동문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당위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 하느님의 천명을 받아서 동학을 이 세상에 뭐 편다라는 그 계시의 당위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동문은 바로 계시 선포문이기도 해요. 하느님의 계시를 세상에다가 펼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천명을 받아서 이 무국대도 동학을 세상에 편다라는 것을 알리는 글이 포동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동학이 이 세상에 출현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그리고 그 출현의 당위성은 하느님의 계시 천명에 의한 것. 이게 포동문입니다. 꼭 기억들을 하셔요. 그냥 우리가 포동문, 논학문 뭐 하니까는 경전에다 해서 그냥 읽고 그냥 해석이나 대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이렇게 우리가 경전이라고 그러면 포동문, 논학문, 수동문, 불연기언 이제 오리지널 이 네 개의 우리가 이제 경전을 통틀어서 동경대전이라고 해요. 물론 뒤에 이제 나중에 정리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수도 유교에 해당되는 8절 그리고 잠언에 해당되는 이 탄도유신구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경의 말씀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포동문, 수동문, 아니 논학문, 수동문, 불연기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장 바로 포동문은 동학을 선포하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전들 다 있으시죠? 첫 1절은 지난 시간에 하고 끝났는데 그냥 다시 반복해서 가겠습니다. 1절 대자상고인내로 춘추질 때와 사시성세 불전불려가니 시욕 천주 조화지적이 소연의 천하야로되 우부우미는 미지우로 지태가고 지기 무리와 이러니. 자, 본문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동학 이 세상에 출현하는 데 있어서 제1성이에요. 1성 하느님의 계시 천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세 안민에도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도 무국대도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펼치는 데 있어서 동학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제 일성을 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딴 거는 기억 못해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계좌상고인내로 이것은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벽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춘추질 때와 사시성도 춘추질 때 가을과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대신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 세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쭉 흘러온 세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물어볼 때 어른들한테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세월을 얘기해요. 사시성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갈리고 이것은 뭐예요? 이 우주 공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의 변화. 그래서 시공간, 이 천지가 개벽되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모든 걸 총 이것을 개벽이라고 해요. 개벽. 이렇게 여태까지 오는 중에 뭐예요? 한치의 어긋남과 한치의 뭐예요? 변함도 없었다라는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전혀 사람이 개입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조 인공으로 된 게 아니야. 자, 하늘님의 조화의 자치가 분명한 게 아니냐. 이것을 동학창도의 제1성으로 지금 포동문에서 첫 줄에다가, 제1절 첫 줄에다가 얘기하고 계시죠.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동학의 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학의 신관을. 동학은, 동학을 지금 펴는데 첫마디에 동학은 무엇이다? 하늘님을, 하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거죠. 동학은 하늘님을 이제 뒤에 이제 쭉 설명이 이제 뭐 주문 해석이고 쭉 이제 나오는 거지만은 하늘님을 근본으로 하는 도다라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여태까지 모든 우주 만물의 변화와 인간 세상의 변화가 봐라 하는 거죠. 사람이 힘으로 됐느냐? 사람이 한 것이냐? 그렇지만은 그 오랜 세월과 시간, 공간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한 적이 없어. 그렇죠?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와, 서리가 올 때는 서리가 오고. 이것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님 조화의 자치가 아니냐? 이것은 뭐냐? 동학은 하늘님을, 하늘님을 믿는 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님. 이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동학이 창도되기 이전에는 유불선이죠. 유불선. 유불선이에요. 유도, 불도, 선도. 지금 유도도 유교라고 그러고 불도도 불교라고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모든 신앙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은 이렇게 신의 존재, 신의 존재, 천주, 서양에서 들어오기 전, 들어오기 전 하늘님, 하늘이 그동안에는 천, 그냥 하늘이야, 천도야, 하늘의 이치, 천리야 이렇게 얘기할 때 비로소 수은대 인사께서 하늘 천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하늘인데 어때요? 무슨 얘기? 나를 낳아주신, 나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마음을 낳는 부모와 같은 존재가 하늘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다 천도다 그냥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천주의 주라는 것은 친기존이 여부모 동사자야라고 했잖아요. 친기존 뭐예요? 우러러 존칭한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존칭하는 존칭어의 최고의 존칭어가 뭐죠? 님자잖아요. 님. 무슨 님, 무슨 님 하는 게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러면서 존칭만 해서 되느냐? 부모 섬기듯이 하늘님을 해야 되는. 그래서 시천주예요. 그래서 주자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 포동문 1절 첫 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경전의 짧은 한 줄의 이 말씀, 이게 32장과 그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 뭐예요? 천지 창조. 천지 창조. 하늘님의 존재의 의미, 또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하늘님의 그런 존재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부우민 미지우로 지택하고 지기 무이화론이. 그런데 하늘님 조화의 자체가 이렇게 뚜렷한데도 어땠어요? 우부우민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지우로 지택
그것이 하늘님의 은덕인지 모르고 미지 우로라고 했어요. 미지 우로. 이것은 우로는 뭐죠? 우로가 비와 이슬.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의 혜택을 몰랐다. 비가 내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덕인지 몰랐어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우로라는 그 단어는 우로, 비와 이슬이라는 단어는 우로지택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은덕을 얘기할 때 우로지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님의 은덕, 이것을 표현할 때 우로지택. 예,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덕을 알지 못해. 그래서 직이무이와이. 그저.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더니, 이랬습니다. 알더니. 그저 그렇게 되는 줄만 알더라. 지금 뭐냐면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거니. 우리가 왜,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죠? 진짜 목마를 때 물 주는 사람이 고맙지. 배고플 때 밥 사주는 사람이 고마운데, 내가 뭐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으면, 뭐야. 아무것도 뭐 고마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뭐야. 그게 없으면은 뭐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런데 없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예 고마운 줄은 몰라. 그게 이제 특별히 뭐 저 자신도 항상 반성하면서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부모 형제 가족 우리가 부부 자식간 이런 것들이 없어 봐야 알잖아요. 이제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잖아. 너무나 당연해. 근데 있으면은 근데 그걸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헤어져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 그런데 만나게 되면 뭐 싹 잊어버리고 또 싸워. 이게 반복. 그게 또 사람이 사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항상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듣잖아. 제가 꼭 기억하라고 그러지만은 어쩌면 내년에는 잊어버리세요라는 마음이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야 나중에 또 써먹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공부를 또 해야 되죠. 다 잊어버리니까 맨날 리바이벌 해도 새로운 것 같아, 듣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런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반성하고, 네? 참여하고, 막 이제, 그래. 뭐, 사실은 전 이제 수도원에서 어머니랑 들이시면서 어머니랑 툭 하면 싸워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대화죠. 싸우는 게 아니고. 네? 대화죠. 대화를 싸우는 걸로 하지. 그러니까는 서로 산속에서 딱 둘이 있으면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거야. 싸우는 게. 네? 대화할 게 없잖아요. 하루에 뭐 몇 마디 안 하잖아요. 네? 그 맨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늘님의 조화라는 게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기가 막힐 거다. 그런데 하늘님 조화에서 조금 특출난 거는 도리어 불행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이 늙어지면, 몸이 늙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늙어지면. 마음과 정신도 마음과 정신 늙는 게 없잖아요. 늙는 건 없어도 쇠약해지잖아요. 쇠약해져.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잊어버리는 걸 뭐라 그러지? 망각? 망령? 건망증? 건망증이 심해지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심해지면 치매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에서 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계시잖아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시잖아. 거동 불편하신 거 외에는 정신력, 마음, 다른 건가 저보다도 더 건강하시죠. 그러니까 어때? 몸이 움직이진 않는데 생각은 다 해. 그렇잖아요. 생각하니까 말을 하게 돼. 그러면 당신을 못하니까 말을 한 거를 거기서 듣는 사람은 누구야? 나 하나뿐이잖아. 아,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신경질이 나네.
좀, 아니 좀 적당히 좀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은 일 되면은 예 알았어요 그러지 자식이 안 그러면은요 전부 반발로 들어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란 말이야.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 그 저희 또 집에서는 장모님이 계셔요. 장모님이 이제 집사람은 장모님을 모시고 저는 수도원에서 어머님하고 이끌었는데 장모님은 나이가 우리 어머니보다도 4살이나 아래신데도 완전히 치매 그래서 저도 못 알아보고 제가 가면 주인 아저씨래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 또 보고 가면은 또 오세요 이러세요 장모님 큰딸인데 어떤 때는 정신이 들어왔다가도 대부분을 갖다가 딸을 갖다가 언니라고 그래요 언니 그런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 오시다 보니까 신경질 나잖아 다른 데서 잘 모시면서도 신경질 나잖아요 그런데 막 엄마 그러지 마요 이제 큰 소리 쳐 그런데 이게 딸이 그런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하고 그럴 텐데 언니가 그런 걸 들으니까 그냥 동생이 아랫사람이 듣듯이 장모님 부르고 야 이게 여기서 우리는 신학기 차원에서 하늘님의 조화를 보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다 그 과정 속에서 맞게끔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른들을 모시는 사람들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확 하니까는 몸은 늙은데 정신이 같이 안 늙어가지고 돌이요 뭐요 걱정이 많잖아요 전에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걱정을 하니까 야,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뭐 하달라 아, 무로지태 그래서 하늘님의 은덕을 알지 못해서 그저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만 알더라 이게 우리는 하늘님의 은덕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하늘님 안에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거에 대한 은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다 하늘님의 은덕이거든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혼자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쭉 보면서 우리가 8절을 공부하게 되고 수동문을 공부하게 되지만은 모든 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한 인생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살 수 있어서 내가 사는 것이 다 한 개도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잘한 거예요. 수도를 잘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전부 도와주기 그렇기 때문에 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해서 8절에 후8절에서 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넓어서 말하기 어려웁니다. 내가 숨쉬는 것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모든 삶에 있어서 그들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게 은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천부가 은덕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진정한 우리가 신앙의 이제 길로 접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2절 여기서 우부민 어리석은 사람도 그랬잖아. 이때는 인문이 발달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개했을 때 즉 뭐냐면은 어떤 학문이나 지식이나 한번 이런 인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원초적인 세상이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절 자우제 지우로 성인이 생하사 이를 성신과 천지도수를 성출문권이 이정 천도지 상연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대를 부지어 천명하니 신은 경천명이 순천리자야라. 자우제 지우로 오제후로부터 했어요. 이것은 뭐냐 오제지후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를 인용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조선 말기 때는 뭐죠? 우리가 모든 학문,
교육, 종교. 그러니까는 그때는 종교가 아니라 도라고 하는 것은 유교가 본 바탕이 돼 있었죠. 유교. 유교가 본 바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과거 시험도 뭐예요? 사서 삼경 뭡니까? 대학에서 과거 시험이 나오고 논어 중용에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뒤에서 나오고.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하나의 모티브가 됐어. 이 당시가.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제지우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따지면 어디서부터 따지죠? 우리는 당군.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당군을 따지는데 우리는 당군 당군했지만 얼른 아 환인 에? 환인으로 해서 환웅 천황으로 해서부터 단문 왕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곰이 어쩌고 호랑이가 어쩌고 마늘이 어쩌고 해서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런 설화적 그러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뭐 문헌으로다가 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에는 구전설화가 있고 문헌설화가 있어요. 같은 설화라도 문헌으로다가 이제 대 내려오는데 다섯 이제 사망 세 사람의 성인 우리를 말하면은 이 하늘님이죠. 환인, 환웅 이와 마찬가지로다가 이제 중국의 역사에서 다섯 임금 뭐 굳이 얘기하면 뭐 황제다, 전기다, 뭐 지금 요순 임금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 20대 때 한참 종합원에서 때 공부하고 이럴 때는 이것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게 뭐 필요해. 이거는 우리가 대인사께서 그 당시 우리의 그러한 역사적 관점이 중국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인용을 그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경전에서 인용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 전부 뭐예요? 대학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이런 공자 말씀의 인용이 많잖아요. 그건 인용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비유를 하고 인용을 하는 건데, 그 당시는 뭐예요? 가장 공자민도가 가장 가깝고, 그리고 더 가까웠던 건 뭘까요? 민중문화야. 그 당시에 민중 속에서 흘러오는 어떤 언어, 문화, 그리고 이 뭡니까 문법이라고 할까, 뭐 풍속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다 그냥 그 당시에 흘러다니는 민중 문화를 표현하신 대목이 용담유사죠. 예, 용담유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에서는 정확하게 공자님의 그런 이제 도를 갖다가 끌어와서 인용하고 비유하시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무국대도의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또 우리 동학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좌우제지우 오제임으로부터 비로소 뭐예요? 성인이 났다 하는 거예요. 이 오제라는 분들도 다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월 성신과 천지, 1월 성신과 천지도수라고 이렇게 부르면서요. 1월 성신의 천지도수를 하는 게 맞아요. 1월 성신이 따로 있고 천지도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천지도수야. 이 천지도수,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1월 성신의 천지도수, 이것을 뭐예요? 그동안에는 아, 해가 뜨면 뜨는가 보다, 해가 지면 지는가 보다, 비가 지면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성인들이 나셔가지고 이게 뭘까? 쭉 보니까 뭐예요? 계속 똑같은 시간에 반복을 하고 또 똑같은 간격을 두고 변화를 하고 이러더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성출문과 그것을 문서와 기록해가지고 문서로다 기록해가지고 세상에다 내놨단 말이에요. 내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천지의 조화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저절로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성인들이 나셔서 비로소 뭐요, 그것이 그냥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도와 그러한 수의 개념으로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 가지고 그것을 기록으로서 문서에서 세상에 매물해서 어떻게 됐느냐? 천도지 사녀 하늘에 떳떳함을 정했다. 얘기예요. 하늘에 떳떳함을 정했다. 승명당님 졸리시죠? 아니요. 자, 승명당님 아주 벼르고 별로 가지고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벼르고 나오셨어. 시간 없으신 거 제가 알아. 근데 뵈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아, 혀가 얼굴에도 한번 보자 하고 오셨을 거 아니야.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본체만체 하면 섭섭하시겠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없는 시간 내서 왔는데 글쎄 저 속으로 혀감이라는 놈이 아는 채도 안 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닌데. 제가 너무나 반갑게 반갑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진경당님도 진짜 반가워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섭섭했어. 네, 섭섭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때요? 승경당님, 진경당님은 오늘 여기에 참석한 게 떳떳해진 거야. 그걸 떳떳해졌다고 그러는 거야. 어? 아, 내가 오니까 내 온 것을 이렇게 온 걸 알아주는구나. 떳떳해지는 이게 바로 천도지 사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는 하늘님이 뭐예요? 섭섭하잖아. 섭섭하죠. 네? 네. 하늘님이 네. 섭섭하단 말이에요. 알아준 사람이 없으니까는 섭섭하다기보다는 존재감이 없는 거지. 존재감이 존재감. 그런데 뭐요? 이렇게 성인들이 나서 야,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천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글로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존재가 떳떳해졌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떳떳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출문권. 성출문권이에요. 이 문건 문서로서 냈다. 기록으로서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1년 360일 12달에 24절기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력. 24절기를 얘기하는 건데 24절기. 이것을 그전에는 날짜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정확하게 1년을 360일로 해서 12달로 해서 24절기를 나눠가지고 야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뭐예요? 입춘, 입주, 입하, 입주, 입동, 동지, 하지 이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늘이 그러한 법도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기록해서 냈다라는 게 성출문권입니다. 성출문권. 네. 그러니 하늘이 떳떳해진 거죠. 여기서는 하늘님이 떳떳해진 게 아니에요. 천도가 떳떳해진 거야. 천도. 그래서 천도지 산이야. 그런데 이제 이건 설명이잖아요. 이제 뒤에 대지사께서 도를 받으시고 도를 받으셔서 아 하늘님 천주라고 이제 우리가 신앙적 개념으로 시천주 신앙이 생겨 상태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님이 떳떳해진 거죠. 네. 하늘이 떳떳해진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부지어 천명하니 이거예요. 일동일정과 일성일패. 일동일정이라는 거는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고 한 번 성하고 한 번 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려운 게 아니라 일동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우주. 천도 우주의 변화를 일동일정, 뭐 달이 차고 달이 비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우주의 변화를 일동일정이라고 한다면 일성일패,
천지는 이 공간 안에서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거. 저 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랬더니 이걸 일성일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우주 천지 자연의 변화를 전체를 통틀어서 일동일정과 일성일태 이렇게 이것을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했다? 구지어 천명.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이렇게 도의 측면, 순수한 도의 측면에서도 부지어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늘의 그런 뜻이요, 하늘의 은덕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인간의 본질적 그 성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변화를 우주 만물, 우주의 모든 변화를, 천도의 변화를 천명에 붙였다 하는 거예요. 천명에 붙였다는 건 뭐죠? 바로 하늘님의, 예? 하늘님의 좋아요, 하늘님의 뜻이요, 하늘님의 명이라고 다 그렇게 믿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믿게 했다. 예? 믿게 했다. 그냥 저절로 지가 하고 싶으니까 되는 거지가 아니라, 아, 이건 하늘의 은덕이다. 예? 라고 믿게끔 그렇게 됐다. 그것을 부지어 천명이라고 해요. 부지어 천명. 천명에 붙였다. 그러니 이것은 경천명이 순천리자야라. 바로 이러한 것을 하늘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른다. 천리. 천리. 천리라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따른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은 다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자연의 일부분인데 천리를 어떻게 따르느냐, 순응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적 차원 그리고 사람의 삶의 그 차이에서 이 천리다, 도리다 이것은 전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 마땅하다는 것, 마땅하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이 윤리도덕이라고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따로 있고 사람의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 우주 만물 천지 조화의 변화의 이 은덕이 전부 하늘의 그러한 은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지어 천명이라고 해요. 부지어 천명.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갖는 거를 경천명이 순천리. 경천명 순천리. 뒤따옥게들 들으셨잖아요. 경명순리. 경천순천. 똑같은 얘기예요. 경천명 순천리. 예, 이것은 뭘까요? 이 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공맹의 또 사서 삼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경천명 순천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경전에 수차례 이 경천명 순천리, 경명 순리의 말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인용을 하는데 이제 경신사월 초회를 넘어가서 이 경명순리가 똑같은 경명순리인데 우리 동학 천도교 입장에서 경명순리는 무엇인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 동학을 연구한다든지 동양학을 연구하는 학자들께서 경명순리다 아니면 아까 무의화라는 얘기 나올 때 마찬가지. 이거를 갖다가 유학의 개념, 유도의 사서 삼경에 실려 있는 경명순리의 뜻을 그대로 갖다가 동학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경전에서 경천명 순천리를 쓴 것과 단어는 똑같아.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르다. 왜 다른가? 왜 다르겠어요? 금방 나와야지. 가장 중요하게 첫머리에 얘기했는데.
옛 성인들께서는 천이라고 했고 천도라고 했고 천리라고 했지만은 우리한테 오면은 천주 모시고 받들고 섬겨야 되는, 그리고 연면불망해서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셔야 되는 하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경천명 순천리도 천도에 대한 그 천명을 공경하고 해야 된다 라고 옛 성인이 가르쳤다 그러면은 경명순리가 우리한테 오면 어때요? 하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님의 뜻을 받드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달라. 그,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학문의 개념, 그냥 순수하게 학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경전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고 보면은, 예? 그 당시에는 도죠. 종이 아니고 도야. 예? 예.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문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를 끌어와서 인용하고 비유하고 우리 경에서 그러고 계시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예? 전혀 다르다. 같은 단어에 옛 성인들이 하신 말씀, 옛 경전에는 하나의 도의 학문적 도의 이치죠. 학문적 논리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한테는 그 똑같은 단어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 똑같이 신이네. 하늘님 하는 귀신 진짜 신. 또, 뭐요? 믿을 진짜 신.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동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썼을 때 이상하게 무슨, 코끼리 다리, 만지는 얘기 하듯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참고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은 또 외부 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학자들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전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늘의 절대신을 얘기해도 수은대신사께서는 도를 받기 전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상제. 경시사후 초일 넘어서 도를 받으신 다음에는 뭐를 표현해요? 천주. 이 차이예요. 그런데 그 개념을 구분을 안 하고 동학을 아는 사람이 아 수은 체제오는 신간에 대해서 그냥 저 뭐야 밀가루 반죽 섞듯이 뭐 삼재라고 기도 하고 천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우리가 뭐 하늘님이니 이것 때문에 논쟁들 많잖아요. 그게 뭐 막 그래서 무슨 뭐 무속에다가, 뭐, 도창설에다가, 뭐, 풍수지리에다가, 뭐, 유불선에다가, 뭐, 전부 그냥 짬뽕 해가지고 한다.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정확하게, 그 핵이 있잖아요, 핵. 우리한테는, 우리 무국 대도의 시천주 신앙의 핵이 있잖아요, 핵. 이거 핵에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우선은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이 핵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신앙이요. 그리고 그냥 신앙일 뿐만이 아니라 신앙심을 구축하는 우리만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경지. 증험이 그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체험하지 않고, 체험 안 한 사람이 강령을 얘기하는 것과, 그걸 체험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똑같은 거라도 설명하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영부에 대한 증험 체득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영부를 설명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빠져들면 안 될 뿐더러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첫날 여성의 교리 강습 때 취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 저 사람이 우리 천도교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만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신앙심을 좀 갖추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한 줄 한 줄의 말씀이 아마도 지금까지 동경대전 읽었다 그러면 그냥들 읽으셨을 거예요. 아, 제자 삼거리내려 춘추질 때 사실은 좀 그냥 갔다고. 그 짧은 단어, 32자에 해당되는 짧은 한 줄이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우리 동학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과 정신과 나아갈 길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 안에 있다라는 거. 계자상고 이내로를 시작해서 천주조화지적이 소유는 천하야라는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것을 그거 몰랐잖아요. 그러고서 뒤에 가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걸 빼놓고 다른 단어에 가서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니까 핵심을 못 짚는 거예요. 네? 핵심을.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못 쳐서. 그래서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이렇게 뼈대 되는 잔소리 같은 말을 제가 계속 중복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팍 시속 150km로 나아갈 거예요. 그래야 용담유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기초가 우리가 생각하고 갖춰야 될 기초를 해놓지 않고 쫙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1년의 세월 정말 헛보낸 게 돼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헛보낸 건 괜찮아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지. 자, 10분간 쉬고 45분에 이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문 3절. 시작하겠습니다. 고로 인성군자하고 학성도도 간의 도직천도요 덕직천도이라 명기도의 수기덕고로 내성군자여 지역지성하니 기불 흥판제야.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늘에 대한 이 은덕을 알고 모든 것이 하늘의 은덕이다라고 천명의 부침으로 해가지고 이 어리석었던 이 세상에 한해 이제 도덕이 이제 쓰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천명 하늘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라 즉 마땅히 그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군자가 되더라 말이죠. 군자. 사람이 군자가 돼. 군자라는 것은 뭐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이거를 뭐 군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군자 사람 뭐 성인 군자 이런 말을 하지만 군자다 그러면은 정말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그 도리를 잘 실천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마음씨가 좋은 사람을 군자라고 그러지 뭐. 천성을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성인과 범인의 차이가 딴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범인은 뭐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범인이고 예? 성인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성인이고 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사람이 군자가 되고 이어서 이제 학은 도덕을 이루었다.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도덕, 도덕의 그런 가르침과 배움을 이제 이 땅에 세우게 됐다 하는 얘기죠. 세상에 그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성인들이 나셔서 천도의 떳떳함을 정하고
하늘의 모든 이치와 그런 이제 능력을 이 문서로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천도를 떳떳하게 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도덕을 이루면서 이제 어떤 학문적인 이제 기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학문적인 기틀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도덕이다 하는 거예요. 도덕. 우리가 도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도덕 하잖아요. 도덕을 지키자 뭐 도덕 하는데 결국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다 우리가 인성에 관한 문제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천성에 관한 문제라고. 천성은 좀 뭘까요? 천성은 바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도라는 것 학을 이루는데 그 가르치는 도가 뭘까? 가르치는 도가 즉 천도야 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하늘에 마땅한 도리 이것을 가르치게 되고 덕이라는 것은 뭘까? 바로 천덕이야. 천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화덕을 많이 헷갈려 하죠. 도화덕을. 도라는 것은 뭘까? 덕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뭐예요? 대답들을 쉽게 못해요. 대답들을. 그래서 그 도와 덕, 우리가 정성이다, 공경이다, 뭐 믿음이다 이런 것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이 8절이죠. 정8절, 18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결이에요. 요결. 나중에 그걸 핵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야. 이렇게 모든 천도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부지어 천명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늘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이 군자가 되고 사람들이 군자가 되니까 자연히 뭐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학이 도덕을 이루게 돼. 근데 그 도덕이라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것은 천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천덕을 가르치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라는 것은 우리가 천도라는 것은 하나의 이치를 배운다 그러면 덕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예요? 은혜죠. 은덕. 감사함. 그런 것을 이제 배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군자의 그러한 이제 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명기도의 수기도. 이렇게 이 학을 이루고 그 도, 천도를 밝힌다. 밝힌다라는 것은 깨달아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펼친다는 뜻이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지. 수기덕, 그 도를 덕을 닦는다. 덕을 닦는다. 닦는다라는 게 뭘까? 우리 이제 닦는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닦는다. 닦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도다 수견이다라고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아마 강의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오류를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수도다 수견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앉아서 주문해와 가지고 무엇을 보고 깨닫고 강령을 모시고 뭐 강화를 받고 이런 어떤 신통력적인 거로다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체험, 증험의 경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를 닦는다, 덕을 닦는다. 이것은 뭘까요?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 익히는 것. 그래서 닦을 숫자는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에요. 뭘 닦아? 마음을 닦는다 그러면 마음을 뭘로 닦을 거예요? 수세미로 닦을 거예요? 행주로 닦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숫돌에다가 무지를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닦는다는 걸까? 닦는다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에요. 배우고 익힌다. 네? 배우고 익힌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고 익히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누구야? 천도교인이잖아요. 천도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무엇을 배우냐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때도 네? 시천주의 진리를 신앙으로 하고 그 시천주의 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심을 함양하고 그래서 그 시천주를 통해서 하늘님과 내가 기화합이라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완전한 도성입덕 그래 완전한 신성을 갖는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천인가 하늘님을 모신 하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늘님을 제대로 모신 예? 하늘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명기도의 수기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기도. 그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리 가르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천도를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아, 하늘님이 다 하는 거야. 예? 이것은 신앙적 측면에서 부지어 천명이야. 부지어 천명. 하늘님이 조화의 자취로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무조건 뭐예요? 하늘님의 조화의 자취라고 믿는 것. 그 부지어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에 붙였다. 천명에 붙였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사함, 은덕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은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덕을 닦는다. 그런 거예요. 덕을 닦는다. 네? 덕을 닦는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덕이 높다, 낮다. 야, 진짜 덕이 훌륭한 분이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학벌이나 무슨 재물이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품과 인격이 뭐예요? 그걸 우리는 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인품, 우리가 야 진짜 덕이 대단한 양반이야 라고 인품과 인격을 높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반대는 뭐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감사할 줄 알고 자기를 숙일 줄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제대로 이제 덕을 갖춘 도덕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렇게 그런 성인들한테 그러한 도를 깨우침을 받고 그러한 덕을 내 마음속에 함양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내 스스로가 이 도를 밝히게 되고 덕을 닦는 그러한 분자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분자가 되더라. 근데 분자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특출한 사람들은 뛰어넘어가지고 지어지성 야 성인에까지 이르는 거야. 성인에까지. 그저 겸손하고 참 착하고 어진 군자 사람을 넘어서 뭐 어떻게 돼요? 이타심 남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공화심 세상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성인의 경지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 야 그러니 집을 흠탄제야. 이러하니 어찌 뭐야 이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 아름다운 모습. 그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아서 천도를 밝히고 천덕을 스스로 갖추어서 도덕군자가 되니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까요? 동학은 동학을 선포하면서 동학은 천주조화지적이 소유는 천하야 하늘님을 신앙하는 도라는 것을 첫 줄에 천명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동학천도교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여기서
생각하고 가야 돼요. 지금 뭘까요? 수매인사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늘의 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성인들이 나셔서 비로소 어때요? 천도의 떳떳함을 정하고 그것을 부지어 천명했어. 그래서 경천명이 순천리였어. 그러니까 뭐요? 이 땅에 하길이 도덕이 섰는데 도란 것이 천도를 가르치고 천덕을 닦는 그러한 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진 도덕군자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까요? 이 대목은 우리 동학천도교가 지향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천도교의 외교에서 천도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하늘님 조화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오직 신심으로 부지어 천명하는 그런 신앙심에서 우리는 천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늘님의 은덕은 비롯하고 모든 내가 거론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서의 군자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사람, 이러한 세상을 이상향, 유토피아, 이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우리 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 네, 이 대목에. 지성당은 이해 가세요? 눈만 꼼뻑꼼뻑 하는 거 아니지? 네. 자, 첫 머리에 계좌상고 인내로 춘추질 때로 시작해서 천주조화지적인 소유는 천하야! 우리의 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부지어 천명, 그리고 내성군자의 지어, 뭐, 도덕군자를 넘어서 지어지성까지 그러한 세상, 도덕이 충만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제세한민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건지, 아, 당연하죠. 도덕이 충만한 세상인데, 살기 좋은 세상 아니에요? 이런 도덕이 충만한 세상에서는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같은 하늘 사람으로서 사람을 하늘님 같이 섬기는 세상. 최고의 유토피아 아니에요. 네? 최고의 유토피아. 이것을 이 당시에 문장, 문, 그러니까 문자죠. 이 학문적 표현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다. 네? 학문적 표현. 우리가 그 당시 조선 말기에 한문구에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그 선에서 해석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이 아니라 저는 신, 현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동경대전 현이. 현이라는 표현을 저는 씁니다. 해석은 문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의 말씀은, 예? 그리고 천도 천리의 그 이치는 문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문자 속에 뒤에 담겨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찾아내는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은 뭘까요? 학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수행. 그렇죠. 두 눈으로다가 볼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신앙에서는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심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없는 거를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 이러한 그걸 세상 사람은 불가사의라고 그러지만 신앙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가사의가 아니잖아요. 다만 증언일, 체험일 뿐이지 그러잖아요. 그 차이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증명할 수만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 본질적인 그렇죠?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 본질적인 것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 눈에는 뭐예요? 어쩌면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신비라고 표현하기도 해. 신통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가사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하고 장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무형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가진 것은 한시적인 수명을 갖고 있지만 이 본질적인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예요? 영원무궁하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뭐예요?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나? 그 힘이죠. 자, 그랬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설명할 때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그 팁이라 그래요. 제가 던져주면 왜 그렇게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해?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다 하다가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맨날 역사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천도교는 딴 거 없어요. 하느님을 부모님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섬긴다라는 것은 항상 하느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죠. 어디에 같이 있어요? 내 몸뚱아리라는 집안에 같이 있는 거야. 내 몸뚱아리가 집이에요. 내 몸뚱아리는 나하고 하느님이 같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제대로 모시면 같이 있는 거지만 안 모시면 어떻게 돼? 있는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있는 것이요,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거야. 이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천도교를 설명하는 것은 뭐, 천도교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한 사람이 돼야죠. 내가 시천인간이 돼야 돼. 내가 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한 사람이니까 다들 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는 세상, 이것이 천도교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다를까? 그러면은 저 천국은 없느냐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 제게 천국이 있으면 저절로 가지겠지. 예? 그렇잖아요. 아무나 가겠지. 예? 아무나 가겠지. 아무나 가겠죠. 천국 있으면. 그러면은 아니 당연히 아니 천국의 주제자인 하느님이 아 나하고 있는데 예? 있잖아요. 그래서 한지 거기서 이제 좀 더 가면은 우리가 뭘까요? 우리가 천도교를 신앙하면, 천도교를 신앙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장생의 복. 두 번째 만사여유의 복. 도대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내 복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또 왜 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신 있어야 돼요. 우리 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예? 제일 첫 번째로 수은 대신사님이고 두 번째로 해월신사님이고 그 이후로다가 부지기수예요. 왜 목숨들을 바치셨을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도기 때문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거든.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럼 후손들은 이 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복을 줄 수 있는 진리,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는 천도지상 하느님을 떳떳하게 하고 하느님의 이런 조화 천지조화에 대해서 은덕에 대해서 티끌만큼도 의심이나 네? 딴 마음을 먹지 않고 그저 부지어 천명하는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안 좋으면 편집하셔도 돼요.
여기가 그 보면은 저 영상 보면은 우리 저 증산도 영상 그 뭐죠 상생방송인가요? 나옵니다. 점점 옛날하고 변화하는 것을 느껴요. 지금 뭐냐면은 예전에는 수은대인사님이 그냥 잠깐 강경산을 설명하기 위한 매개체 정도로다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절대 성인으로 부각을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문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시청자의 영상망만사지 지휘금지 원이 대강 가끔가다 있는지 없는지 그러고서는 이제 그 태울주죠. 흠치흠치하는 태울주서부터 주문이 많아요. 했는데 요즘은 뭐예요? 우리 시청자 좋아진 연세불망만사지 주문이 절대적으로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시청자 좋아져 한 번들 보셔보세요. 부끄러워. 그 경외스러운 주문을 몽독하는데 우리는 수련한다는 걸로 주문을 도대체 어떻게 외우고 있는 거야? 싸하자고 대드는 거야 하느님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공경스럽고 네? 주문 그래야 되는 거야. 또 딴 데로 갔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바로 하느님에 대한 존재 천주조화지죠 소유는 천하야. 그다음에 경천명인 순천지자야. 그러므로 해서 뭐야? 내성 분자하여 지연지성 아니. 요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차만근 이래로 일세지인의 각자 유심하고 지철되고 불거천명하니 심상송연하여 막지 소양 이러라. 근데 또 이 근래에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변했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각자 유심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이죠. 불순천명하고 불거천명하니 신상송연의 막지소양이 사람들이 뭐 각자 유심이야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천리를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 신상송연하여 막지소양이더라. 대신사께서 당신의 마음이 막 송구하고 두렵고 이래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 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 천도교 신앙하는 천도교인으로서 이 대목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인들이 나셔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덕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왜요? 다시 이 근래 오면서 바뀌면서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심을 해. 여기서 각자의심이라는 각자의심 단어가 제멋대로 생각을 한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뭘까요? 하느님으로 제대로 알지 않고 제멋대로 이 사람은 하느님 산신령 상제님 용왕님 아니면 성왕당신 북두가신 뭐 장독광신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우리는 도덕이라는 개념 사회적 질서의 도덕이라는 개념과 이런 신앙적 표현의 구분의 것을 별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 신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단 말이죠. 각자의심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도덕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천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냥 뭐 지금 세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야 누가 됐던 밟고 올라가야 되고 망가뜨려야 되고 지금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에 모든 지금
이거 이렇습니다. 이게 천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고 천명,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뭐예요? 근본, 자기의 본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더 깊이 얘기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할 줄 몰라.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이걸 불고 천명이라고 해요. 천명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면은 대단한 배짱이죠. 대단한 배짱이고. 그렇게 인간성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게 없으니까 뭐예요? 사람의 돌이 또 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리도 천도 천 이거는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도덕의 세상이 돼 있었는데 그 근래로 오면서 이렇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갑자의심하고 불순천리하고 불고천명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했다. 그런데 신상송연하에 마치 소양이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대신사님이 왜 두려워? 마음이 왜 두려워? 그런데 왜 두려울까요? 이때는 돈을 받기 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돈을 받기 전에 대신사께서는 그 마음의 본 바탕 자체가 경천명 순천리하는 성인의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신해서 누구한테 송구해? 심상송연. 누구한테 송구하고 누구한테 두려워? 하늘에 대신해서. 자, 이게 성인들의.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못 박혔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본인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성인들의 이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짧은 단어 요 속에서 우리가 살짝 훔쳐볼 수 있는 거예요. 대인사님의 생각을. 아니, 그래. 근래 오면서 다시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 그런데 왜 대인사께서 마음이 두렵고 송구해서 막 어쩔 줄 몰랐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대신해서 당신께서 하늘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했던 것이죠. 이게 기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봐야죠. 자, 우참한근 이대로 일세진이 갑자기 심하여 불순천리하고 불고천명하는 신상송연하여 막지소양이려라.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각자 유심이라는 것은 즉 뭐냐면은 자기의 하나의 그 구심점이 흐트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심점이 흐트러진 거예요. 즉 도덕이 앞서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 앞서는 세상이 돼버렸어. 참 오늘날 지금 세상을 얘기하면 할 말을 잃게 하죠. 예, 할 말을 잃게 해요. 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세상이 뭐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뭘까요? 두는 멀쩡히 뜨고 두기 타고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라는 거를 의심부터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각자의심에 불순천리 불고천명의 세상이에요. 지금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죠? 신상송연은 막지소양이더라. 마음이 심히 두렵고 그런가 보면 그냥 제가 대신사님의 만분의 일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 중에서도 그 진짜 아유 만분의 일도 많다. 백만분의 일 정도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백만분의 일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신상송연의 마음에 사실 90%는 어때요? 우리 천도교인들에 대한 두려움. 자꾸 그러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알지만 자꾸 신앙심이 옅어지는. 신앙심이 옅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염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우리가 경전의 말씀과 이 가르침의 말씀으로다가 내가 딱 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들어오질 못하는데 나한테 공간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올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끔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천도교인이 맞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 천도교 이런 건 나중에 편집하세요. 이 천도교가 특히 서울교 부장님도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천도교가 굉장히 만만한 종단이 되어버렸어요. 만만한 종단이 뭐냐면은 아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발 하나 천도교에 딱 들여놓고 숙주로 삼아. 천도교단을 숙주로 삼아서 자기가 목적하는 뭐 사회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 아니면 의도하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말은 못하지만 제 눈은 못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네? 저 꼭대기 의정부 교부서부터 저 맨 아래 남해교구 1위까지 제가 뭐 웬만한 우리 교인들 다 손바닥에 보듯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교구는 지금 어느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분탕질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신상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걱정해봤네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죠?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보고 가면 이 도 아닙니까? 응? 보고 가면 하라 그런 도 아닙니까? 뭔 보고 가면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건데 이래 나라 이모이 입고 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걱정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걱정을 하더라도 확실한 걱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장이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무장을 해야죠.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는 우리 교단이 이게 숙주가 되면 되겠어요? 그 왜 숙주가 되는데 자 이거는 누가 본 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왜 동학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타겟을 우리로 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학자들 많죠. 동학 얘기하는 학자들. 왜 지금 마치 뭐 동학에다 생명공고처럼 아주 막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빽빽빽 다 돌아서 다 해먹었어.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지금 오늘날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요 가장 멋있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멋있게 딱 들어맞는 진리가 동학이거든. 시천진리라는 말이에요. 수은 대신 살리면 늑대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아주 목숨 걸 것처럼 아주 엄청 뭐 옛날서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이러면서 여기에 막 그냥 아이고 바보들이다. 자 제 2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소풀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태어난 계실 때 우리가 소풀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 하는가 있다 아닙니까? 야, 그럼 세상이 돌아가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습니다. 지금도 저를 만났던 사람이 지금 뭐 굉장히 교단에서 뭐 이러쿵저쿵 한다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왔을 때는 정말로 말도 뻑뻑 못하고도 가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쏟아내려고 그래요. 현지사에서 와서 하다못해 우리 천도교인 아니더라도 다른 도 계룡산에서 신문 돈 닦고 뭐 지리산에서 닦고 하는 양반들서부터 시작해서 동학이 좋아서 왔다 하면서 와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부터 하자?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공했다. 저는 종합대학원에서도 이제 뭐 오랫동안 학생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죠? 동학 알고 싶어서 왔습니까? 천도교 신앙
신앙을 하러 왔습니까? 아니면은 동학이 알고 싶어서 왔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간에. 그죠? 아, 동학이 알고 싶어서. 그럼 들으세요. 좀 그래요. 저 가르치러 오셨어요? 자랑하러 오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우, 동학을 좀 배우려고. 그러면은 들으세요. 나중에요, 두 번 다시 안 찾아요. 그건 딴 데서 왕 노릇을. 왜 그럴까요? 저는 자신 있고. 누가 와도. 왜 그러냐면, 신앙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식으로 얘기해 오는 걸 왜 지식으로 대야만 하려고 해? 뭘 지식이 뭐 대단하고 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동화혁명, 3.1운동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를 얘기할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격동기에서 변화되는 격동기에서 우리의 역사가 먹혔은 적이 있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물질이 풍요하지만 지금 전부 영혼이 가난한 시대에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진리의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나 죽겠다고 천주교 찾아왔는데 뭐 동아혁명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3.1운동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그렇죠? 그게 뭐, 뭘. 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 천도교 들어와서 그래 뭐 수련 주문 공부하면은 아니 주문 수련하고 신앙하면은 뭐가 좋아질까 그거 바라고 온 사람한테 보우관님 포독천하 광제천선 지상천국 왔어요. 아니 내 아까는 코가 석자야. 내 발등에 떨어진 물도 못 꿔서 도움을 받을까 하고 천도교 찾아왔더니 세상을 구하래 나보고 나라를 구하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시대에 그럴 때 있었죠. 그죠?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우리 저 민족과 나라를 선도할 그런 시대가 1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제대로 찾아서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대목이 동학이 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동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덕적 세상이 됐었는데, 우차만근 이래로 일세지인의 각자 유심하여 불순천립 불고천명.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시 뭐예요? 이거는 더 나빠진 거죠. 옛날에는 인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주 순수하지만 몰라서 몰랐던 건데, 지금은 뻔히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져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나쁜 세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각자의 시와의 불순천명 불고천명하는 이 지금의 요 우차만근 요 시대가 뭐냐면은 그냥 망가졌느냐 이거. 그때는 유교가, 전에는 불교가 다 뒤섞여서 정치와 위협해서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썩어서 도탄의 세상이 된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짧은 한 줄이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유도불도 가지고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치소양을 이뤄라. 마치소양을 이뤄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방법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럴 때 비로소 순대인사께서는 새로운 도. 그렇죠. 새로운 도. 이 상황은 이미 뭐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유도 가지고 썩었잖아. 아니 조선 전에는 고려 때 불교 때문에 썩었잖아.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도참설 예언서 가지고 저 사람들 현혹하고 세상이 혼란에 빠졌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탄짐을 순대인사께서 바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생각 없지만은 새로운 도야, 새로운 도. 새로운 도야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노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목이 동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주고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네?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실시간도 없네. 뭐. 4시까지니까 4시 반이요. 4시 반이요? 그렇구나. 그래도 안 쉬어. 자,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 대목대목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알고 가시게 되면은, 이건 비밀인데, 종합대학은 2년 수련, 과정 겪은 분보다 더 나아요. 왜냐면, 전체를 보고 배웠으면, 전체 중에 매듭 있는 걸 못 보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는 장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되는 거야. 한 부분을 만져도 정확하게 만지잔 말이죠. 통학이 순대지사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대지사가 왜 10년인가를 주유천하를 하셨냐? 왜 그렇게 도를 얻겠다고, 새로운 도라고 왜 그러셨느냐? 왜 도를 얻겠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느냐? 이 대목에서 다 나오잖아. 왜 그러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은 사편에 불과한 경편이지만은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팔만대장경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주 한 줄 시켰거든요. 글자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배신사님의 뜻이. 이 경전 말씀의 뜻에, 말씀의 그 본뜻이, 엄청난 본뜻이 글자 뒤에 다 숨어 있는데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죠. 아니 뭐 글자에 뭐 우편 찾아보면 다 나오지. 뭐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자, 지역영신하여 전문 서양지인은 이천주지로 불치북이라 하고 공치천하여 이끼다 행기도구로 오역유기연 지기연지 의러니. 설상가상으로, 설상가상 내부 국내적으로다가 이렇게 뭐야? 막 그냥 도탄에 빠진 세상이 내버렸는데 바깥으로 이 소문이 들려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위 천주지의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뜻으로 불치부기, 자기네는 부기를 취하지 않는다,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 공치천하하여, 공치천하라는 것은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편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불연합군이 중국 아편전쟁을 벌려가지고 중국이 아주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쳐서 빼앗았단 말이야. 네? 쪄서 빼앗아. 그래놓고는 어때요? 중국을 쳐서 빼앗아 항복시켜놓고는, 중국을 이겨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재물은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온 중국 땅 천지에다가 입기다 행기다 자기네 교회당을 세우고 자기네 하나님을 믿으라. 네? 행기도가 그거예요. 도를 행한다. 자기네 신을 믿으라 한다 하니 이게 소문으로 들어온 거야. 오역 유기연 지기연지 이러니. 참 그걸 소문으로 들으니 나 또한 유기연 뭐야 그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지기연지 그게 사실이라면은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어째서 그럴까? 이런 의심이 들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유기연, 기기연지, 의론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들 그냥 공교연하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칼로다가, 그다음에는 뭐 전부 미개했으니까 무기로다가 굴복시켜놓고 성경을 들여미는 거야.
그게 뭘까요? 기가 막힌 거지. 무력으로다가 침탈하면 언제고 뭐예요? 들고 일어나지만 정신으로다가 항복시키면 문화죠, 문화 항복시키면은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뭐 1년 360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도 영국을 모태로 하는 건 완전히 문화적도 그게 다 쇠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우리는 일본의 36년간 에? 식민지하에 있으면서 모든 언어와 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일본이 완전히 무력통치했잖아요. 그냥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예요? 안 돼. 이거는 조선찡들은 용수철처럼 이건 뭐 때려서 눕히면 일어나고 때려서 눕히면 일어나고 이런다. 그래서 바뀐 게 뭐죠? 문화정책이잖아요. 문화정책. 그렇지만 뒤에서는 다 했지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문화정책. 그 중에서 지금도 유산으로 남아있는 지금 뭐 친일이니 뭐니 하면서 뭐 잘못하다 일본말 써도 욕먹지만은 그 중에 하나 가장 답자 그게 좋은 사례인지 나쁜 사례인지 나있는 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모든 종교단체에서부터 모든 사회 시민단체에서부터 국고부족 어떤 빌미를 핑계 삼아서 돈을 줘서 보조해 주는 거. 이거 일본 애들이 그 문화정책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때리는 것보다 떡을 줘가지고 뭔가 하게끔 하니까 더 충성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많지만은 자주를 주고 그잖아요. 뭘 어떻다 그러면은 막 일본에 자기를 주고 대우를 해줬잖아. 아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지.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기로 다 침공해서 중국을 갖다가 굴복시켜놓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서는 뭐 자기네 교회당을 여기저기 져놓고서는 자기네 신을 믿으라 이런다고 하니 순대인자께서 그 소문을 듣고 뭐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거 웃긴단 말이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아니, 그런데 이런 대목대목에 이건 개요입니다. 포동문은 이렇게 말씀하신 개요를 논학문에 가서는 자세하게 좀 설명들을 하고 계시죠. 천주조와 지적도 천도의 근본적인 이치 해설도 논학문에서 좀 더 하시고 모든 걸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논학문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더 세밀하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내후에와 안으로다가는 그야말로 정치가 부패하고 탐관리들의 그러한 가려주고 뭐 이건 뭐 백성들의 그냥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고 바깥으로다가는 우리가 그렇게 믿던 최고로 믿는 이웃이잖아요. 그 당시에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 이건 뭐겠어요? 이게 이제 그 서양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와서 침공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국안민이 나온 거예요. 보국안민. 예? 보국안민. 보국안민 개장 안 춥고 나라에 우리 내부적으로 도둑이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이 도탄에 빠지고 이렇게 갑자기 의심하는데 나라를 보존할 대책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걱정한 말씀의 시작이 보국안민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명확하게 뭐죠?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존보호하는 보존한다는 안보보좌 보국안민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 헷갈려가지고 늘
돈을 뽑자 하고 해서 지금 돈을 뽑자로 다 이렇게 갔는데 그게 무슨 합법적으로 우리가 대회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냐 지금 보존하냐 하는 문제인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이 맞겠어요?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지킨다라는 것이 맞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포도원 말미에 그 보구관일 이때 서양인들이 중국을 갔다가 침범해서 하루아침에 중국이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 바람 앞에 등불이야 이런 거를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구관일 계장 앞두고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외관 안으로는 그렇게 부패했고 바깥으로 다가는 서양인들이 중국에 침범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중국을 멸망시켰으니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겁니다. 사장이 비로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동학이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동학으로서 동학의 무국대도로서 이 세상을 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하느님께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에게 천명으로 계시를 내려서 제사안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를 내려주시는 이제 대목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 4월 달에. 이 포동문은 우리 동학 천도교의 논리를 갖다가 짧지만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짧지만 그래서 토막토막 짧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동학이 이제 제사민을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 동학은 뭐냐 그것은 이제 하늘을 믿는다 이건 서양식이고 쭉 개벽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불변하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예로 들면서 천주조화지적이 소유는 천하야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아니냐 너 숨만 쉬고 살 수 있어? 한번 숨만 쉬고 살아봐. 너 안 먹고 살 수 있어? 안 먹고 살아봐. 너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 잠 안 자고 한번 살아봐. 너 네 마음대로 생각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어? 생각 한번 하지 말아봐. 내 마음 내가 하나 나를 어쩌지 못하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 무엇에 간섭과 명령으로서 내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거를 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보면은 아무리 잘났네 못났네 해도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방울 하나를 어쩌지 못해. 이 과학이 발달하는 건데 그 토대이도 뭐 태풍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어. 비와 눈 이거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화성을 가네 달나라네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인간세계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님 좋아요 자치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느님 좋아요 자치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은덕이라고 그러고 하느님의 그래서 부지어 천명이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왜 어떻게 라는 답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은 무슨 신이야 무슨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데 자연이래. 자연의 섭리래. 자연의 섭리가 뭐예요? 자연의 섭리가 자연의 섭리가 바로 조화라는 거예요. 네. 조화는 뭘까? 그것이 그렇죠. 하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하게 그것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마음을 신앙심이라고 해요. 의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따르게 돼 있거든. 의심을 갖지 않으니까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신앙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심까지가 아니고 신앙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십 년 된, 입교하지 수십 년 된 사람도 신앙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물 갖고 와서 다리 한 짝 딱 걸치고 있는 사람도 신앙하는 거예요. 구분은, 차이는 심에서 되는 거예요. 신앙심에서. 신앙심. 그런데 신앙심은 바로 뭐냐면은 의도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왈, 뭐라고 그러죠? 기와지심이라고.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만이 풍겨나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우라란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제대로.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제보다 더 강하고 더 나은 신앙심을 오늘 내 마음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리무리 의심해서 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대사님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무리무리 해서 대사님 의심부터 했다니까 여기 있고 우리가 육체로 들어가는데 무리무리? 예. 무리무리 왜? 근데 이제 의심을 하지 마라 그렇게 네가 말씀하셨는데 대사님 의심을 가지고 하늘님하고 대화가 시작됐는데 아니 아니 그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유 건너뛰어가지고 질문하시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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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이 어떻게 하는지 시작했으니까 가라 네, 시간이 뭐 다 끝났으니까 네. 예. 그거는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 경험 있으신 분들 있죠? 수련을 한참 하다가 그야말로 뭐 진짜 뭐 그야말로 뭐 천둥 같은 소리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 용담수도원에서, 이제 용담성지에서, 이제 20대 때 수련할 때 그때 체험한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느껴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무시한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돼, 기운. 이것이. 그러면서 정확하게 무슨 단언지는 아는데, 아닌데도 분명한 것은 나한테 질책하는 얘기였어. 이게 확 오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이 4월에 문득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경험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보다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경기 탐문주, 경기. 경기는 어린애가 까무라치는 게 경기잖아. 이건 경기. 깜짝 놀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용수철 치는 것처럼 뻘떡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경기. 그냥 큰 소리가 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탐문, 탐문, 찾아봤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또 들리니까 그때서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 자, 하느님께서 그러면서 그 놀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궁물궁하라. 먼저 물궁물궁하라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했지만은 두 번을 따불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저하지 말라. 뭐 비슷한 얘기예요. 네, 비슷한 얘기. 그래 놓고,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이나 상제라고 하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대인사님들 근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무리무리가 개벽공 관련해 노인무공하다 가서 이게 이제 그 용담가에 쭉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째 선녀 세간하여 도인차도 너를 세간에 나게 해서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무리무리하라. 그죠? 느닷없이 들려서 안, 이제 하니까
대신사께서 의심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내 말에 대해서 너에게 도를 주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노니 내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것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예요. 내가 하는 말에 의심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도 마라. 그냥 믿고 따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리무리야. 그 대신사님이 뭐 의심을 뭐 처음에 하면 놀란 거지 의심구멍을 떠나서 놀라 자빠질 정도니까 놀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논학문에서도 나오고 나오는 게 수신정기 막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리고 문기소연정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물고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리무리 의심하지도 말라. 네, 그렇게 말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을 해보면은 이 동성계제나 이 천주교를 믿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다가 보면은 의심이 생겨요. 항상 두 가지만 생겨. 이 옳은가 저기 옳은가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에서 고심에 그걸 내가 지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걸 나눠가니까 두 가지 마음, 사심과 천심과 두 가지가 이렇게 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 경험으로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천심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천심이 이 찾기는 어렵고, 사심을 찾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행했는 뒤, 의심없이 믿음, 진앙심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셨어요. 네. 이걸 뭐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제 대답보다도 8절을 보세요. 8절. 나한테 의심하던 마음이든 무슨 마음이든 간에 내가 확증할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거를 즉 이제 도심이 약하다. 도심이 있다 없다. 도심이 약하다 강하다. 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청도기인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도심입니다. 도심. 그런데 이 도심이 도대체 내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지금 확실한 거야? 뭐야? 이것이 나 스스로도 판단이 안 되면 무엇을 생각하라? 나의 믿음이 한결같은가 생각하라. 내 믿음에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믿음 자체가 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자체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걸 결국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두 가지 마음이 왔을 때, 응. 한 가지 문제를 갖고 두 가지 마음이 왔을 때, 그 바른 것을 내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찾아야 가는데, 그게 이제, 잘못 찾으면 안 되니까, 신앙심까지 가려면은, 그건 뭐 책임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그 중간에서, 그 사심이 장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나는, 도심이라는 말씀 쓰셨잖아요? 네. 근데 도심이라는 얘기, 도심이 뭘까요? 그냥 그 천도 도를 믿는 마음이죠. 그렇죠. 도심. 이렇게 우리가 도심 하면서 푹 던지면은 대답 잘 못해요. 도심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도심은 하늘린 마음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천심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늘린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염려불망심 하늘님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을 도심이라고 해요. 도심. 그러면은 오를까 그럴까? 애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쫓으면서 뭘 하면서 그것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지만 뭘 할 때 이거 엄마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칭찬받을까? 욕먹을까? 이거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무언가 얘기, 생각을 하고 하려고 그럴 때 이거 하느님께서 이게 좋아하시는 걸까?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걸까? 자식이 부모한테 판단을 구하듯이 그런 생각을 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네? 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하느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야, 그건 네 욕심 아니냐? 네가 하고 싶은 거지 내 핑계 대지 마. 이런 답이 온다고. 네?
그것이 완벽해지면 그때 이제 바로 이타심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기심 가지고 싸우는 거야. 갖고는 싶은데 양심이 걸리는 거야. 양심. 그러니까는 이럴까 저럴까 사실 나하고의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심 양심하는 게 여기서 딱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자연히 뭐예요? 이타심으로 넘어가요. 아유 나는 뭐 그렇고 저 사람 아니면 나는 그렇고 더 이제 상대를 생각해주면 이것이 넘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의심이다 뭐다 옳으냐 아니냐 판단한다라는 것이 뭐 하는 생각 더 많이 하시면 되겠지. 아니 근데 요새 하도 법이 엉망인데 법의 근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저 도에서 나왔다 그 말씀을 하고 들었거든요. 뭐의 근원? 법의 근원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법 세상에 저 법치 세상 아닙니까. 근데 법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할 때는 거기 도에서 나왔다.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천도겠죠. 그래서 근원을 가지고 천도에서 근원을 가지고 법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법이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법으로 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거냐 그것도 저는 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법이 도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누가 그랬지? 어디서 좀 들었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내가 조금 들었어. 그럼 그 잘못된 소리 들으실 거예요. 잘못된 소리 들은 거예요. 네. 그럼 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법이 있고 사회제도적으로 다 얘기하는 법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법은 사회제도적 법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편리나 필요해서 만든 법이나 제도라는 것은 하느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세상에 쓰는 법들 그거는 법이 그러면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뭐 불택선악이라고 그러시거든. 불택선악. 그리고 지공사하신 하느님. 그렇기 때문에 불택선악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동기일체가 할 것인고 대신하니 고민하셨잖아. 그게 뭘까요? 요놈 잘못하고 요놈 잘하고 가려져서 다 기성종교처럼 벌 주고 죄 뭐 복 주고 죄 주고 하면은 아주 쉬울 텐데 운의 하느님은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으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것도 가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야. 그건 뭘까요? 부모가 자식 새끼 여러 명에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효자하는 놈만 내 자식이고 맨날 경찰서 들어가는 말썽 부리는 놈은 내 자식 아니라고 호적 파가라고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다 똑같은 자식이고 부모가 시켰나 지들이 그렇게 한 거지. 이런 거죠. 하느님은 불택선악하시오. 선악을 가리지 않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뭐예요? 하늘이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느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 도지 법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도에서는 이치가 나와져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세상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이 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하면 요순 같은 어진 임금이 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주 하늘도에 맞는 법을 만들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그 폭군 같은 탕림군 같은 사람이 저 우리 연산군이나 뭐 이 폭군이라고 하는 뭐 독재자나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등재하는 그 법이라는 것은 그 이 우리가 도에다가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그 천도태원경 있잖아요. 성사법설의 천도태원경.
이제 천도 태원경이 도와 이제 정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법이라고 해도 돼요. 이제 도와 정으로다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거를 이제 설명하시고 도표로 이제 하신 건데 그거는 명확하게 처음에 1905년 6년 그때는 우리 조선이 일본에 이제 먹히기 전이고 조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만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 민족을 지켜내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종교하는 도를 하는 사람도 직접적으로 사회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다. 또 우리의 이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겠다 생각하셔서 교정일치, 교정쌍전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천도태원경이 나와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용구 우리 도인들 한 무리들이 지나치게 친일 쪽으로 가고 이용과 손병준이 합심해가지고 선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어때요? 교정 분리를 또 선언하셨죠. 교정 분리. 아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도와 법이라는 거 지금 법은 꼭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 정치입니까? 네? 법이 정치예요. 법이라는 것은 정치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라는 근본 목적과 도의 근본 목적은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뭘까요? 역시 인간의 완성도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냐고. 네? 하여튼 법이 개판이 됐어요. 법이 개판이 됐다. 법이 저는 법이 개판이 됐다고 생각 안 하고요. 법이 개판이 된 게 아니라 인심이 개판이 됐어요. 저는 의견 뭐 그냥 편안하게 지루하니까 이거 저는요 한탄스러운 게 저도 수도원에서 개 한 마리에 고양이 두 마리에 닭 세 마리에 이거 기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세상이죠? 개사상. 사람이 개를 모시고 고양이를 모시고 사람을 한번 뭐 어떻게 뭐 싸우라고 치고 받고 하면은 뭐 벌금을 내든 뭐 하든 하는데 그럼 끝나는데 개를 발로 차서 잘못됐다 그러면은 미스컴을 타. 미스컴을 유명인사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은 사람 생명보다 개와 고양이를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TV에 멋있게 나오더라고. 용산에 어린이 공원 개방하고서는 어린이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애완견들 끌고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도 없이 개들을 이쁘게 단장시켜가지고 모시고 가는 사람 모시고 네?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서는 어때요? 서로 반목해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그냥 온갖 할 최대한을 표현할 수 있는 쌍소리서부터 악담을 다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개는 모시고 고양이 모시고 네? 나는 만원짜리 옷 입어도 뭐예요? 강아지인데 옷은 지금 뭐 10만원, 20만원짜리 여기다가 그냥 개밭도 유기농원 준다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천도교인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이 풍요해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뭐예요? 정신적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정신적.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물질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존재하는 의미의 의. 이 세상에 종교라는 존재, 신앙이라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짐승이 되지 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정신적 빈곤의 시대에, 그리고 뭐예요? 가장 인간성이 지금 어떻게 되죠? 도태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인간성 도태예요, 이거는. 인간성 도태. 예? 이거는, 아니, 차라리 조선 말기에 양반 중인 쌍놈, 예? 노비 중민 했어도, 그렇게 있어서도 개보다는 위 아니었어요. 예? 개보다는 위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이거. 그거를 뭘로 해야 되느냐? 되찾게 해줘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시천주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소리하고 있을 때도 지금 뭐 천도교는 아니더라도 동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온갖 곳에서 동학인들이 늘어나고 저 공부 모임이 늘어나는 거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이러한 사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가장 정확하게 이 뭡니까?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코로나 걸렸을 때 맞는 주사, 백신. 백신인 동시에 치료제. 이거는 시천주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자화자찬하고 그냥 내가 뭐 수십 년 신앙해왔고 당연한 거로 알기 때문에 난 몰라도 상관없는 거로 할 때 세상이 동학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때요?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숙주가 되는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는 거죠. 이런 사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자. 공부를. 그래서 1년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이 포동문, 논학문, 수동문. 자, 포동문은 동학의 선포문이에요. 논학문은 동학 무국대도의 이치를 논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그러한 경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무국대도는 이치가 이렇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수동문은 뭐냐? 이치가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지향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동학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이 수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효도라는 게 뭔지, 덕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불현, 나중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경천명, 순천리, 부지어 천명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덕군자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현기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하는 도를 하는 사람한테는 불현도 기현이다라는 뜻이에요. 불현도 기현이 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만 믿고 모르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불현기현이 존재하지만 신앙하는 사람은 부지어 천명이야. 무조건 하느님의 조화의 자체라고 믿기 때문에 불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현이 기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부지어 조물자죠. 기현기현줄 기현. 그렇게 믿으면 모든 것이 뭐예요? 완벽해진다는 말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조그만 지식과 조그만 경험, 그 짧은 인생의 80을 살지 90을 살지 그 인생살이에서 그냥 오르니 그리 하면서 자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도를 하죠. 첫째는 내가 잘 돼야죠. 내가 잘 돼. 그런데 내가 나만이 잘 되는 거라는 건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만이 잘 되는 거라는 건 하느님의 은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재수 좋으면 로또도 될 수 있는 건데 뭐. 그게 아니라 나를 당연히 나를 좋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사람과 세상을 아울러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도신이라고 해요. 도신. 이걸 키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동문은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개요를 나눠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학의 선언, 그러면서 동학은 하늘님을 모시는 그 하늘의 은덕을 뭐예요? 섬기는 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제 하늘님을 뭐 저 신이라는 존재를 뭐 믿으면 뭐 그것이 지성 종교 뭐 기독교나 다를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시천주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천주. 호동문에서 또 이제 시작이에요. 하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데 호동문에서만 보게 되면은 천과 나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으면서 공정하고 천리를 따르는 관계. 이거 이렇게 시작했지만 논학문의 강아지는 이제 바로 이제 하늘과 나와의 관계. 하늘의 근본 속성. 하늘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이것이 논학문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논학문에서 시천주가 완성이 돼요. 시천주가. 그거는 내가 얘기 못 해주지. 논학문 때 배우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